국표를 보면은 조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표가 두 개 있는 경우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깃발이 서 있기 때문에 쉽게 조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섬 쪽에서 만리포 안쪽으로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류가 흐르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줄도 이렇게 라인이 따라서 있고, 조류가 지금 들물인데 역조류가 생겨서 섬에서 말리포 안쪽으로 조류가 흐릅니다. 해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네요. 해가 금방 떨어지네. 바다가 온다.